있던 그 경향신처럼. 스테인드글라스로 이렇게 장식해 놓은 거 하며 이렇게 파티션 있는 그런 게 옛날 그런 추억. 그렇죠. 네, 저기 이집트 신전 같이. 깜짝 놀랐어요. 이게 구조 있잖아요. 맞아. 이집트 미라 뭐 이런 게. 갑자기. 그게 있어요. 이게. 아 그냥 씨 이게 왜 최신 인테리어였을까요? 제 생각에. 그 당시였겠지. 암세스 모는 거. 암세스 모는 거. 아니 그 뮤직박스. 뮤직박스 보고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추억에 이렇게 잠기지 않았을까. 야, 거기에는 이쪽에는 또 옛날 그 그게 있잖아. 심수봉 씨. 너무 예쁘셨죠? 너무 좋은 그 명반들이 거기 다 있는데 LP가? 네, LP가 있어요. 저는 라밤바가 있더라고요. 그 리치 발란스인가? 라바라라라밤바 이게 있잖아요. 딱 보는 순간 오! 이게 뭐지 여기가?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. 추억 완전히 돋는. 대단했어요. 라밤바가 뭐 보면은 그냥 춤추는 영화고 뭐 굉장히 그냥 청춘 영화잖아요. 근데 그것도 중고등학생 때 학창 시절에는 되게 야한 영화 성분이 나서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당시에 워낙 뭐가 없으니까 뭐 인터넷 없고 그냥 입소문으로 잘못된 소문들이 많았었죠. 노래도 다 옛날 노래가 나오더라고요. 맞아. 저는 에리카 맨의 얼밤 말세. 아, 오바만세? 오바만세. 예. 아니 그 여기서 주문할 때 이제 밥으로 하시겠어요? 빵으로 하시겠어요? 밥으로 하시겠습니까? 빵으로 하시겠습니까? 그 멘트를 들으러 사실 우리 간 거거든요. 그 듣는 순간 행복해지는 거예요. 요즘은 그거 하는 데가 거의 없으니까. 없어요. 예. 그냥... 요새는 빵 오 라이스 이러지 않나요? 빵 오 라이스. 밥 밥. 빵이 혼자 있어.